신도들이 재수 보고, 응? 깜빡에 있는 거 빼놓을 때. 아, 감옥에 간 분 빼놓은 적 있었어요? 예, 네, 10년 전에. 아, 구태가지고? 네. 간청에 막 들어갈 사람도 부정 하나로 안 들어가게 해주고. 그런 게 흐뭇하고, 그러니까 재수를 부를 때가 흐뭇하죠. 저희들이 빌어서 했을 때. 흐뭇하고, 그리고 이런 애들이 와서, 또 영특하게, 유신이 같은 애들이 와서, 또 나한테 내가 복인지는 모르겠지만, 응? 그래도 이렇게 와줘. 선생님 해주고, 이런 것도 흐뭇하지. 그리고 이제 제가 공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, 맞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집이 성보를 보면, 또 맞아요. 하면 그게 뿌듯해. 선생님 아까 기쁜 얘기 해주셨는데 가장 또 화났을 때는 언제세요? 화났을 때? 네, 진짜 막 열받고 아까도 뭐 5만 원 던지신 거 화나신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 그리고 재수를 봤으면서도 네. 자기네들이 약속을 했어 네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. 선생님 법당에 뭐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 올리겠다고 네. 그럼 그거 올리기 싫어서 네. 어? 나를 욕해 아 거짓말 하고 다 욕을 해요? 어 욕을 하고 다녀 근데 나중에 가면 그 실태가 나와 그쵸, 그 사람. 그럴 때는 막, 내 승질이, 나도 승질이 조금 좀 한성질한데,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. 그리고 또 한 가지, 나가도 돼요.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제자가 있어. 신엄마는 안 하고 싶었는데, 네. 10년 전인데, 네. 진짜 거짓말 아니라, 네. 내가 법당에 이제 상대원 있을 때, 법당에 돈이 막 쌓이는 거 보고 돈을 본 거야. 응? 근데 이제 그 깜빡이 간 거, 이제 뺀 게 그 집 일이야. 응? 그러니까 아동 성추행으로 들어가갖고 송파 그 구치소에 있는데 형이 1년 떨어진 거를 빼냈어 날짜도 정확하게 맞췄고 당사자가 보면은 뭐 저기 하겠지? 그 전화번호 카드 그래갖고 그 날짜 시간까지 다 맞췄어 근데 그 분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1시간 5분에 늦어졌어 그분이 나온 시간이 바닥까지 이 밖에까지 나오는 게 그러면 나는 그 시간을 맞췄어 그 시간을 맞췄다고 그 사람이 나온다는 시간을 자, 깜빡이 들어갔으면, 출가면 하면 먼저 갑이 떨어지면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, 우리는. 응? 그쵸. 그럼 밖에 나오려면 검사가 많지. 그러면 그 시간까지 내가 맞춰야 돼? 아, 시간 갖고 뭐라 그래? 날짜만 맞춰. 아니, 날짜도 보통 뭐 6월달 안에 될 거다, 뭐 이런 식으로. 아니, 정확하게 그때는 날짜까지 찍었어요. 매달 며칠까지 맞추는 거예요. 근데 시간 못 맞췄다고 1시 5분이 못 맞췄다고 1시간 늦게 나왔다고 그 검사 맞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용품 쓴 것도 뭐 반납할 거고 그 시간을 못 맞췄다고 깽알깽알 하더라고 와 그 진짜 그래갖고 내가 그 당사 나온 사람한테 깜빡이 나온 사람부터 몇 시에 딱 이름 불렀으니까 그 시간에 이름 불렀대 나오라고 응? 그럼 난 맞힌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신도로 다니다가 다른 선생님이 신구슬 해라 이제 이런 거야 난 신이 없습니다 선생님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돈에서 신을 못 받아. 내가 그랬어. 그랬더니 어디 그런 게 있니? 어? 그래서 그럼 선생님 하세요. 그랬어. 어? 그럼 이제 그 선생님이 알았다 그런 거야. 근데 더 웃긴 게 돈 점을 그 선생님은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. 두 사람한테 돈 나온다고. 난 아니. 네 남동생한테 나와. 그것도 딱 500. 신고 달 돈 500이 나와. 그리고 네가 가고 싶으면 날짜를 찝어. 근데 내가 이제 우리가 이게 태길력책이 있어. 태길력책이 있는데, 이런 게 있어요. 이렇게, 그 뭐, 여기 안에를 보면,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게 있어. 근데 나는 이미 할아버지 때 듣고, 걔가, 그 당사자가, 이 신구슬을 하게 되면, 날짜를 집을 것이다 그래. 근데 나는 이미 거기다 21일 날 동그라미를 해놨어.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우리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. 나는 그날 저녁에 해놨으니까. 그날, 그니까는 오늘, 그러니까 어저께 나는 해놨으면 오늘 걔가 왔어. 그럼 너 신받으면 며칠 날 받을 건데, 그러니까 며칠 날에서 달력 어디 찍어서 저런 달력을 줬을 때, 딱 지도 20일 찍는 거야. 그 날짜, 그 20일. 그러니까 내가 했어. 너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가.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이 책을 갖고 와라 했어. 내가 들어가면 동그라미 셌다고 할 거 아니야. 지가 갖고 왔어. 달 이거 펴봐. 귀신같이 난 동그라미 해놓은 거야. 어떻게 이걸 보내? 아니 그것도 못 보면 무당이요 맞지? 그러다가 마지못해 내가 이제 그 선생님이 안 해주고 돈이 적으니까 나한테 미룬 거야 응? 나는 해줄 거 다 해줬어요 500에 대신 몽돌이 뭐 삼산 다 밟아줬어 인왕산 가서 문구까지 다 받아줬어 내 돈이 175만 원이 더 들어갔어 그러면
그 같이 그 우리가 이제 손님 저기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.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을 같이 청배를 불러. 근데 그 선생님이 얘한테 지가 해놓고 신굿이 잘못됐다는 말이 돼? 지가 와서 경문치고 지가 저기를 했는데 신굿이 잘못됐다고 말이 되냐고. 안 되죠. 어? 나는 그냥 신복 입고 뛴 거밖에 없고 공수 준 거밖에 없어. 어? 그러면서 얘를 이제 얘가 잘 부르지 않고 얘를 데리고 간 거야. 구타한 지 3일 만에 내 품에서 떠났어. 응? 근데 더 웃긴 건 뭐냐? 실망스러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 자랑이 아니라. 2년 동안 잠잠하다가 어떻게 소식 듣고 나한테 찾아왔어. 응? 그러니까 완전 죽게 생긴 게 찾아온 거야. 나는 그래도 또 신딸이라고. 어떻게 해서 또 할아버지한테 빌어서 또 기도 듣고 다니면서 뚫어놔. 어? 뚫어놓으면 재수를 봤을 거 아니야, 걔가. 또 가. 어? 그리고 또 한 번은 2년 있다가 또 와. 지가 또 법당을 다시 앉으려고 하는데 집이 나오겠네. 어? 그래서 내가 너는 진짜 한 번만 더 그래봐라. 내가 잊었어. 그래서 또 이제 그래 상대원을 가봐라 그랬어. 상대원을 가면 금상초등학교 앞에서 오히려 조금만 올라가면 뭔 그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반치 침집이 나올 것이다. 문이 초록색 대문일 거다. 그 부동산 어디를 가갖고 그 있나 물어봐라. 어? 그리고 맨 처음에 무당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. 내가 이제 그랬거든. 그랬더니 이제 거기 집이 나온 거야. 530짜리가. 그러니까 또 신당을 또 탁 해줬어요. 저만까지. 이제 손님은 지가 받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또 연락이 없어. 화장 선생님은 구타로 가는 게 이제. 필요할 때만 찾네. 어. 그리고 또 한 번은 지 애인이 내가 이제 법당 잠깐 쳤고 장사할 때 우리 가게까지 찾아왔어. 지금 그 살고 있는 신랑이 집을 나갔대. 어떤 년아 바람 났대. 야 이 미친년아 안 나갔어. 무슨 여관이나 어디에 있다 있냐나. 뭐 여자랑 있기는 여자로 있어. 그랬더니 그럼 걔를 어떻게 오는 방법을 해달래. 아내 걔같이 년아 내가 이제 사실이야 욕해가면서 너 나 한두 번 나 뒤통수 깎고 갔냐고. 두 번 다시는 안 한대. 3일을 찾아왔어. 또 마음 약해갖고 마지 못해. 또 해줬어요? 응. 그 신랑이 근데 3일 만에 들어온다니 들어왔어. 근데 3일 있어도 연락이 없어 얘가. 네. 그 살지 되는 내가 전화를 했어. 야 누구 들어왔지? 인가? 이름 나갈까 말해. 지금 참을게. 야 들어왔지? 인가? 어 밥 먹고 있어. 이지랄해. 됐어 얘나 끊어. 끊었어.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이야. 지가 일을 못하겠대. 우리 법당에 왔어. 네. 일을 못하겠고 회사 들어가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할 게 없네. 근데 마침 우리 집 이제 신도가 화장품 파는 사람이 있어 아무래. 네. 근데 이게 그 샘플을 뭐 교육을 받으러 가면 샘플 진설 100개를 준대. 응? 어? 그래서 선생님 가세요. 야 나 그런 데 가면 대가리 앞서 못해. 나 졸려 못해. 그러니까 걔가 간대. 그 우리 신딸이. 네. 그럼 가라 가서 네가 받아갖고 가거든. 그 화장품이 돈을 잘 번지 알고 거기서 취직을 했어. 시험을 쳐갖고. 그 개인 사업자야 화장품은. 개인 사업자고. 물건 사서 이렇게 파는 거죠 방금. 네,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에 뭐 얼마를 걸어야 돼 또 그 화장품이 참 까다롭더라고. 근데 화장품에 들어갔으니까 지가 아는 사람 있어? 화장품 팔을래도 내가 화장품 판매원이야 이제. 왜? 뭔 말이에요? 선생님 통해서 파는 거예요? 그래서 선생님 아는 사람도 지.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신딸인데 먹고 살라 하니까 화장품을 내 체면을 봐서 다 팔아주는 거야. 뭐 그렇게까지 해줘요. 어? 그래도 자식이니까 진짜로. 근데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. 선생님 등골 빨아먹고. 진짜 그래. 근데 등골 불에. 응. 진짜 그러면서 난 제일 괘씸한 게 뭐냐면 한 4년 전에 내가 문무대왕을 기도로 갔어. 기도로 갔는데 그때는 이 방이 이렇게 좀 답답해서 적었어요. 적었으면 다 누구야 각기 선생님들 촉키면 끓음이 있어. 어? 끓음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시꺼만 따던 돈. 오래됐으니까 시꺼만 거 아니야. 그 한 자리에 있었으니까. 시꺼만 따던 돈. 영법도 없다는 돈. 어? 그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. 그래서 나 인간은 욕을 해도
이거는 진짜 신령한테 욕을 하는데,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신령이 어? 능력이 없고 그러면 지가 왜 오는데? 왜 나한테 와서 왜 해달랬는데? 그잖아. 그죠? 그래, 그때 그 말이 여러 사람한테 한 거야, 이제. 딴 분한테.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해고, 뭐라 그랬냐면, 선생님, 동해보살이 나 이거 할머니 모실 거 항아리 해주러 가니까, 문무대왕으로 가니까, 걔도 갔다 와서 얘기하라 그랬대. 그게 더 나쁜 년이지. 그리고 또 뒤통수 맞은 거야. 어? 화장품 한다 해서 내가 화장품 선생님들한테, 신도들한테 해서 팔아줘. 응? 그래도 내가 또, 응, 괜히 화장품에 가라고 했는가 싶어서, 지가 갔지만 그래도. 내가 한 달이면 수금을 30, 40씩 해줘. 화장품 사고. 그랬더니 또 화장품이 돈이 안 벌린데, 어? 지가 대출 뺄 건 다 빼고. 지가 살 때는 다 열고. 그랬더니 또 보험을 간대. 또 아는 이모 우체국 보험을 들어가신대요. 분당이 거기 본점이거든. 또 거기 가신다 해서 또 거기를 또 받침을 해줬어. 그러니까 보험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많이 알 거 아니야. 내가 소개를 하고 막 이게 신도들을 소개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, 아, 지가 이 정도 됐겠다 하니까 법당을 차린대. 어? 작년에 그게. 그때 내가 할아버지 일한다고 막 그럴 테니까, 그러니까 작년에 법당을 안 냈다. 그래서 앉으라고 막.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면 안 된다. 네가 물공양이라도 하고 보험이라도 열심히 해라 해갖고 그러면은 와서 해달래. 친엄마도 아니야, 야야 가는. 그냥 같은 동갑이니까 야야 그래. 응? 야야 그런다고 야야. 그래도 좋아. 내가 덕을 못 쌌으니까 걔한테 듣는 갑다 그래. 응? 그래서 법당을 딱 앉혀놔줬어. 그리고 내가 그 작년에 할아버지 뭐 저기 한다 해서 기도를 갔었어. 지리산하고 삼산을 밟았어. 밟을 때 이제 아는 선생님이야. 그분이 같이 갔던 분이거든. 근데 지가 이제 차를 뽑는데, 새 차를. 좀, 왜 큰 차 있잖아. 카니발 같은 거. 그걸 뽑는데, 작아요. 수명차에서. 그러면 나보고 기도로 같이 가재. 응? 내가 차가 없으니까. 그래라. 응? 그리고 이제 보험을 또 내가 아는 선생님을 소개시켜줬어. 신흥동 사시는 분을. 그 이제 집으로 오래 있는데, 이제, 야, 누구누구야. 거기로 오란다. 그리고 난 전해줬어. 그 다음부터 깜깜 무소식이야. 또요? 어. 그래, 나중에 내 눈으로 확인을 한 거야. 누구 그, 나하고 기도, 친한 분하고, 그분하고 기도 가는 거를 몇 번을 본 거야. 몇 번을 봤어. 진짜. 너 못했다, 진짜. 응. 내가 여기서 이름 확 얘기해버리려고. 숨길라가지고. 그거 법당 한대요. 연락 끊어요, 이제. 어, 연락 끊는데, 그리고 저번 달 이거 내가 유튜브 찍기 전에 네. 어 유튜브 찍기 전이야. 그날 17일 날이야. 네. 저번 달 17일 날 우리 집에로 왔어. 응? 왜 왔냐는 그랬더니 이사를 가야 된대. 이사를 간대.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? 그러니까 목현동으로 간대. 야 그래 빌라도 가고 씨발 넌 나보다 낫다 얘. 돈 많이 벌었나 보다. 야 얘기도 열심히 다녀서. 내 그랬어. 하여튼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그래.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집을 갔을 때는 화자가 생긴다 그랬어. 화자가 생긴다 그랬어. 근데 마침 화자가 생겨갖고 두 군데로 이사를 가. 여기 화자 생겼어. 또 이쪽 갔지. 여기 또 화자 생겼어. 또 지금 이 집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. 두 번. 응. 너 대박살 나. 대박살 날 것이다 그랬어 너.